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언론 개혁 상황? 우선 우리가 그냥 언론 개혁, 언론 개혁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언론 개혁 법안이 뭐가 있고 내용은 네. 뭔지 유정 의원이 좀 설명을 네, 좀 먼저 간략하게. 그러니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 아마 그 언론 중재법. 일 거예요. 그게 이제 문체에서 발의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짜 뉴스 같은 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네. 만약에 정청래가 무엇을 했다 하는데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로 이거는 가짜고 잘못된 뉴스이다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실어야 하는 그런 문구가 피해자를 위한 거고요. 정정보도 원칙. 그렇죠. 일면 톱으로 오보를 했으면 일면 네. 톱으로 예. 정정보도를 내라. 조작 정보에 대한 손배 이런 것들이 언중법에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체위 소관은 아닌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지금 과방에서 네. 네, 근데 이게 보다 좀 더 시급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5월 달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안 모두를 이제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 4월 안에 해야죠. 5월은 네.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안다 하도 들어서 언제 할 거냐. 그럼 구체적으로 언론 개혁에서는 일단 문체위 소속돼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그건 물 건너갔죠. 이미 상임위원장이 저쪽이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던데요. 잘못 알고 있었군요. 이게 본회의 직전에서 막혔거든요. 아, 이미 상정이 돼 있구나. 그래서 본회의 상정이 돼 있어요. 오. 문체위는 사안을 걸고 상정시켰습니다. 시켰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법사위도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 직전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언론개혁 법안입니다. 더 나가 있네요. 그건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해소하면 됐던 건데 좀 더 협치를 해보자라는 의장님의 뭐 88기구인가 그거 만든 거예요? 네, 미디어특위. 네, 맞습니다. 미디어특위. 미디어특위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저도 미디어특위였거든요. 네. 그 뒤에 또 미디어특위를 하라고 그래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시킬 것처럼 네, 네. 해놓고 안 해놓고 어떻게 다시 미디어특위를 저한테 하라고 하시냐. 또 국민을 속이는 일이거든요. 네, 저는 하고 싶지 않다. 의원님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찰개혁은 좀 대부분 좀 이제는 의지가 강한 거 민주당의 분위기도 바뀌는데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이거든요. 정청래 의원님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내심은 검찰개혁보다 네. 언론개혁을 국회의원들이 더 원해요.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예.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언론의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네, 가짜뉴스 네. 이런 걸로. 네, 네. 내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여야가 기싸움하고 예. 또 언론 관련 단체들이 좀 오해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 직접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어쨌든 기사로 법정 소송이 걸려서 지면 네. 회사한테 미안하잖아요. 본인의 체면도 깎이고 예. 그래서 기자들이 사실은 좀 두려워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회사에서 사실은 돈 물어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징벌적 손해배상 그것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가 3배를 낸 이유는 이미 19개 법안이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3배 이내로 지금 한 건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돈의 액수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 법안상. 예. 그래서 사실상 언론사들이 제일 더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야 물면 되는 거잖아요. 동일불량. 근데 동일불량 원칙 이게 더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를 못하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반대할 명분은 없죠. 명분이 없죠. 근데 그때는 문체위가 아니셨는데 사실은 이 언중법은 물론 개인 개인의 국힘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상임위 안에서는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저희 이번 대선 치르면서도 봤고 뭐 이전부터 봤지만 언론이 다루고 싶은 것들을 다루고 또 자신들이 그 검언유착처럼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대장동 네. 사건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허위 조작 보도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와 그 당시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네거티브한 것들이 언론에 나온 어떤 기준점을 봤을 때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 것들이 네, 네.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뤄지지 않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폐해. 그쪽 국힘당에서는 뭐 여하튼 싫을 이유가 없죠.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다뤄지니까요, 언론들이. 그래서 그 당시 안 계셨잖아요.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마이크도 봤는데, 부러지고 뭐 그렇죠. 그거 난리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심층적으로 좀 개총수처럼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이제 언론 중재법, 언론 피해구제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21대 총선 때.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내. 이것도 이제 다른 법을 다 보고 한 거예요.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동일불량 원칙. 이거는 사실은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떤 네티즌이 아이디어를 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들도 내심 이거를 통과시키고 싶어 하지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조중동이 반대하니까 감히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조중동한테.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원들은 내심 다 피해를 봐요. 그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조중동에 찍힐까 봐. 그렇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검찰이랑 어떻게 보면 성격이 똑같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건 또 이제 언론,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역사랑 비슷한 거예요. 역사란 다 기록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취사 선택된 것만 쭉 점처럼 연결된 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뭐 승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로우 머티리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취사 선택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어났는데 역사가들에서 기록된 것만 역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조선일보다 좋다 이거예요. 보도하고 싶은 걸 해라. 그거는 본인들이 취사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주의 주장 좋다 해라 이거예요. 제목 이렇게 뽑는다, 일면에 실린다, 그건 본인의 편집 자율권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고, 다만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건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근데 마치 본인들이 취재권이라든가 언론의 편집 자율권 이게 침해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선전해서 이것까지 다 막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뺏는다라는 그렇지. 프레임으로 가버리는 거죠.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더 정화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처벌한다 이거예요. 근데 창작의 자유는 언론이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작품,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유권을 뺏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언론은 왜 창작의 자유가 있나? 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우리 되죠. 우리 시청자들이 급한 게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 안에 실질적으로 언론 개혁이 어떤 것들이 통과가 가능한지 그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 있잖아요. 예, 예. 본회장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냥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 특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힘과 이제 민주당이 만든 두 번째 미디어 특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됐는지는 좀 들여다 봐야 돼요. 근데 큰 틀 안에서는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두드리면 됩니다. 네, 그거 이후에 지금 공영방송 지배 구조법은 새로 나온 거잖아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네. 이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이거든요. 네. 이게인데 17대 국회부터 다람쥐 쳇바퀴 돌든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여당에게 불리한 법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럼 여당일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여당일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KBS 수신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선 때 그때 우리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때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1980년도에 봤던 거예요. 그때 신문 한 달 구독료였거든요. 그게 지금 2,5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신문은 15,000원, 16,000원 막 이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업 광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올리자 했더니 야당이 그때 한나라당 때 KBS가 여당 편인데 못 올려준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또 야당이 됐을 때 여당에서 또 그걸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했어요. 네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문사 사장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상태로라면 여당에서 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미는 사람이 KBS 사장, MBC 사장, YTN 사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그때 내놨으면 우리가 권력을 내놨으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그때 놓쳤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자기들도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상태는 절대로 또 양보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172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역시 아니, 할 수, 계속 네.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이면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개정안 대표 발의는 되어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필요하다 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박병석 의장이 사실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못했잖아요. 네네. 박병석 의장 또 이렇게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원내대표 능력이죠. 원내대표가 이번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박병석 의장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포털뉴스 역시도 그 배열 금지법, 신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역시도 준비는 되어 있으나 저희가 뭐 4월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겠다라고는 약속할 수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검찰개혁과 지금 언론개혁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